인사들은 스사노우를 본신으로 모시고 있다. 믿기지 않는 얘기지만 스사노우의 후손들도 살고 있었다. 오노 궁사는 자신이 스사노우의 후손이라고 소개했다. 스사노우 미코토 후손이라고 들었는데 맞으시나요? 스사노우 미코토로 모신다는 얘기를 기대했는데요. 예, 소화됐어요. 몇 대손이신 거예요? 난다이미니아 스사노우 미코토의 5대 아메의 후키나 미코토가라 가져에 私 で 98代です. 해가지는 서쪽 바닷가에 자리한 히노미사키 신사. 스사노우는 이곳에서 말년을 보내다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은 스사노우를 모시는 신사들 중에서도 총본궁, 즉 가장 중심이 되는 신사다. 한국에서 왔다는 말에 오노공사는 보여줄 게 있다며 취재진을 신사 한 켠으로 안내했다. 그곳엔 오래된 작은 신사 건물이 하나 서 있었다. 스사노우와 그의 아들을 모셨다는 신사. 놀랍게도 그 이름은 한국 가라쿠니 신사였다. 선명하게 새겨진 한국이란 글자. 이즈모 건국의 신 스사노우는 정말 한국의 신이었던 것일까? 일본의 신화 속엔 어떤 비밀의 암호들이 숨어 있는 것일까? 바다를 건너와 이즈모의 왕국을 세웠다는 스사노,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 왕과 왕비가 되었다는 연우란과 세오녀. 이 두 신화는 그 내용이 참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신들의 나라 일본, 등장하는 신들도 너무 많아서 혹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으십니까? 네, 낯설고 어려운 일본 신들의 이름, 그 계보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 신화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부신은 이자나기와 이자남인데요. 이 부부 사이에서 나온 남매가 바로 스사노우와 아마테라스입니다. 남동생 스사노우가 누나 아마테라스에게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신라로 쫓겨났다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이즈모 왕국을 세웠다 돼 있는데요. 아마테라스의 남동생 스사노우, 그가 지금 우리가 연호랑과 세호녀와 관련해서 만나고 있는 이즈모 왕국의 건국신인 겁니다. 연호랑과 세호녀는 부부, 그리고 스사노와 아마테라스는 남매. 이렇게 두 신화 모두 남녀 주인공이라는 점이 참 흥미롭죠. 그런데 스사노는 신라로 가서 살다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스사노가 원래 살았던 곳은 어딜까요? 일본 신들의 고향은 하늘이었다. 일본 천황가의 조상신도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들은 믿고 있다. 이른바 천손강림 사상이 바로 그것이다. 천손강림 축제는 일본 건국신화의 주인공인 니니기노 미코토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것을 기리는 축제다. 하늘의 자손 니니기노 미코토가 땅으로 내려옴으로써 비로소 일본 천황가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신의 명령을 받아 지상을 다스리기 위해 내려온 천손 니니기노 미코토. 천손은 구름을 가르고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내려왔다고 신화는 기록하고 있다. 하늘나라에서 처음으로 내려온 신, 그는 어디로 내려왔을까? 일본 서기는 천손이 내려온 곳을 구지 후루다케라고 적고 있다. 구지 마을의 봉우리 구지 후루다케는 어딜까? 구지 후루다케, 아니면 구시노 다케 読んでいます。 これはもう明らかにですね、加野建国神話の記事法、九州竹の言葉がですね、影響を与えていると思います。日本 건국 신화의 주인공인 니니기노 미코토가 내려온 곳이 구지봉이란 것이다. 김해 구지봉은 가야 건국 신화의 현장이다. 2,300명의 무리가 구지봉으로 모여들자 돌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하늘에서 너희들을 다스릴 임금이 내려갈 것이라 하였다. 백성들과 9명의 신관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하늘에서 내려올 임금을 기다렸다. 잠시 후 하늘에서 내려온 자줏빛 끈이 땅에 닿았다. 그 끝엔 보자기에 쌓인 상자가 있었다. 그리고 여섯 개 영롱한 알. 바로 이 알에서 가야의 왕이 나왔다는 것이다. 가야 건국 신화와 일본 건국 신화는 놀랄 정도로 닮아 있다. 가야 수로왕은 보자기에 쌓여 하늘에서 내려왔고 일본의 천손 니니기노 미코토는 이불에 쌓여 내려왔다. 두 신화는 결국 같은 신화였던 것일까? 이불에 쌓여 하늘에서 내려온 니니기노 미코토. 이 니니기노 미코토는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초대 천왕인 진무 천왕의 증조 할아버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마테라스와 스사노는 결국 일본 천왕가의 조상신인 셈입니다. 그리고 일본 신화 속에서 스사노와 다른 조상신들이 맨 처음 살았다는 하늘나라를 고천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하늘의 땅 고천원. 일본 천왕가의 조상신들이 살았다는 이 고천원은 과연 어딜까요? 일본 신들이 땅으로 내려오기 전에 살았다는 하늘나라 고천원. 신화 속 고천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시대를 考えた 場合, 고대という 古い 時代においての 文化の力, これは当然体力の方が 高賀 文明の元にはるかに高かった。日本は未開の地であった。古代における文化の高さの違いを考えた場合、朝鮮半島にパラダイスを置いて、そこからの指導者が日本にやってきて、いろいろ指導していった。それの繁栄と考えれば解決もできるんじゃないかなと、こういうふうに思います。 고천원의 의미와 그 위치는 그동안 일본 학계에서 뜨거운 논란거리였다. 일본 규슈, 중국 남부란 설과 함께 유력하게 제기된 것이 바로 한반도 남부설이었다.